제 추억을 떠올려주는 그 무대였습니다. 제가 저도 색소폰을 잘했거든요. 네, 벌써 마지막 무대입니다. 저도 정말 아쉽지만 그렇지만 이 팀이 있기 때문에 아쉬움을 우승으로 승화시켜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번 추수감사대회 1등 우승팀입니다. 팀명은 정직한 행복 기호팔기. 정직하게 노래로만 승부하겠습니다. 활기를 믿어주십시오. 이번 무대가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우승의 무게가 너무나 힘들다고 저한테 호명한 간사야. 무대에 앞서서 너무 우리 진짜 준비 안 했다. 저도 안 믿겨요. 저도 안 믿기지만 사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속는 셈 치고 한번 속아보겠습니다. 정직한 팔기가 부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잘 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며! 아멘! 수고!
세 명만 보는 거. 검증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성이 불렀어요? 불렀어요? 어제이 불렀어요? 찬이 불렀어요? 불러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항상 세 명 고르는데 다 보는 걸로 같은 명이 포함된다. 네, 그거 사실이 아니고요. 다 같이 부릅니다. 이번에 연습 3시간 했어요. 이명박 형제랑 홍호영 가사 둘이만 부른 게 아닌가. 이명박 가사는 하루에 일할 때 계속 5시간씩 부르라고 합니다. 성훈이 그래서 이렇게 뻗으라고 그러죠. 친구에서 매일 부르라고. 매일 부르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사실은요, 제 생각에 오늘 이명박 형제가 제일 힘들었어. 마이크를 어디에 댈지 몰라. 안 알려줘. 아니, 아팠죠?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예상치 못한 재미를 주는 무대였어요. 수고했습니다. 잘 아시고요. 떨고 있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